자, 이제 앵귤러 모멘텀으로 넘어갑시다. 지금까지 했던 거를 앵귤러 모멘텀을 공부하기에 앞서 정리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앵귤러 모멘텀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앞서 배웠던 두 가지의 Continuous Symmetry Operation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자, 우리가 앞서서 뭘 배웠느냐? 자, 제일 먼저 배웠던 거는 Spatial Translation을 배웠죠. 그죠? Spatial Translation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네레이터가 모멘텀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Quantum Mechanics, 그걸 모멘텀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물론 클래시컬 메커니크스에서 어널로지를 빌려왔죠. 그래서 그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기술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웠던 거는 타임 이볼루션이었죠. 그러니까 시간을 변화를 시킬 때 과연 어떠한 오퍼레이터가 그러한 시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해밀토니안이었고, 우리가 그 해밀토니안이 왜 그게 되어야 되는가는 별로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또 역시 그거를 그 갭을 그 클래시컬 메커닉스에서 타임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션을 기술하는 제네레이터가 바로 해밀토니안이다, 그 사실을 빌려와서 기술을 했었죠. 그럼 여기서도 비슷한 걸할 수가 있을 텐데, 과연 그러면 로테이션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제네레이터는 무엇인가? 클래시컬 메커닉스에서. 그게 바로 사실은 앵귤러 모멘텀인데, 조금 더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클래시컬 메커닉스에서 그 캐노니컬 트랜스폼을 한번 복습을 해보기로 합시다. 본격적으로 이 앵귤러 모멘텀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그 챕터 1에서 Spatial Translation Symmetry를 공부를 할 때, Canonical Transformation에 나오는 그 Generator 또는 Generating Function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사쿠라이가 언급한 그런 방향에서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intuitively 좋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intuition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쿠라이 책에서 보는 그런 그 말들은 그 퀀텀 클래시컬 코레스폰던스를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들인데요. 이를테면은 그 포아송 브라켓이 퀀텀 메커니컬 커뮤테이터로 변할 때그 원투원 그 퀀텀 클래시컬 코레스폰던스에서 뭐 마이너스 원 오버 h바가 붙고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사쿠라이는 그걸 웬만하면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러한 관계를 아는 게그 양자역학에 나오는 Continuous Symmetry와 관계되는 그런 개념들을 배우는데, Angular Momentum이라든지 Spatial Translation Symmetry라든지 Time Evolution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을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흘러가기 전에 그 클래시컬 메커닉스에서 나오는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복습을 또는 새로 배워보기로 합시다. 뭐 아는 사람은 복습일 거고요. 자, 일단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게 컨티뉴어스 시메트리예요. 예전에 배웠던 스페셜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 그다음에 타임 트랜슬레이션, 타임 이볼루션 시메트리, 그런 것들이죠. 이게 물론 클래시컬 메커닉스에서도 있고 퀀텀 메커닉스에서도 있죠. 그죠? 우리가 컨티뉴어스 시메트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뭐그 공간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얘를 갖다가 조금 이동을 했을 때 똑같고, 이러한 특정한 시스템을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 컨티뉴어스 시메트리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길 바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continuous symmetry를 기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 infinitesimal change를 생각으로 함으로써 고려를 그 continuous symmetry를 기술을 할 수가 있겠죠. 왜 infinitesimal change냐? 이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속적으로 변하니까 이걸 아주 잘게 쪼갤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 infinitesimal change, 아주 작은 change가 모여서 어떠한 연속적인 변환 관계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Family of Infinitesimal Transformation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그 그룹 대열에서는 V그룹으로 다루고 있죠. 물론 우리가 기술할 그 로테이셔널 시메트리도 여기 들어가는 건데요. 자,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이제 양자역학과 그 클래식한 고전역학의 어떤 연관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게 되는데. 개념이라기보다는 수단이 되게 되는데요.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고전역학에서는 이 인피니테시마 트랜스포메이션 생각을 할때 캐노니컬 트랜스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면 퀀텀 미케닉스에서는 당연히도 뮤추얼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하겠죠. 캣의 변환 관계는 유니처리 트랜스폼으로 기술을 하니까 확률이 변하면 안 되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과연 이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얘를 알면 얘를 알 수가 있느냐? 그런 것들. 그럼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을 잠깐 리뷰를 해봅시다. 예전에 캐노니컬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일반화 좌표에서 generalized coordinate, generalized momentum, 일반화 좌표에서 변환을 해줄 때, 다른 generalized coordinate, generalized momentum으로 변환을 해줄 때, 바뀌어야 되지 말아야 될 게, 바뀌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운동 방역이죠. 그죠? 그래서 Hamilton's equation of motion을 유지를 하는 그런 변환 관계가 canonical transformation이에요. 도식은 아니고, 간단히 쓰자면, 이 친구가 바로 우리의 좌표 QP, Generalized Coordinate General Momentum에서 어떤 여기서 이제 캐노니컬 코디네이트죠. 거기서 운동 방역이죠. 얘를 변환을 했어요. 이 Q라는 코디네이트는 다른 코디네이트, Large Q로 변환을 했고, 얘는 원래 코디네이트의 함수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P도 변환을 해서 이게 묶음이죠. 이러한 묶음이 QI 벡터로 씁시다. 얘가 이러한 묶음이 새로운
코디네이트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small q, small p 대신에 large q, large p를 갖는 어떤 변환 관계를 만들어낸 다음에 운동 방정식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때 운동 방정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폼이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변환을 바로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변환이 운동 방정식이 뭐 안 변하기 폼이 안 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운동 방정식이 변하지 않도록 해주는 변환만 고려를 하는 게 바로 운동 방정식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변환만 고려를 하는 게 그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이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트랜스포메이션. 그렇죠? 자, 복잡하니까 조금 더 컴팩트한 폼으로 쓰면 컴팩트한 폼으로 이 운동 방정식을 다시 써주면 이제 이런 간단한 매트릭스케이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X 벡터라는 거는 이 코디네이트하고 모멘텀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Q1부터 뭐 Q N까지 있겠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N이면 그리고 P도 N부터 PN까지. 그러니까 Q벡터, P벡터의 집합이에요. 그 각각에 대해서 미분 관계를 보는 거죠. 그때 이쪽에 마이너스 사인이 붙어 있으니까 J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을 것이냐. 친구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죠. Q에 대해서 보면은 P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P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Q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인이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써질 수가 있는 거죠. 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이 해밀턴즈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라고 한다면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X 좌표에서 Y 좌표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Y 좌표는 이제 Q 벡터, P 벡터를 모은 그런 좌표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 이런 변환을 할 때 과연 이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다시 써주는지 살펴봅시다. 이쪽으로 넘어가서 자. 일단 Y의 미분을 봐야 되니까 Y의 미분을 봐야 되니까 얘를 chain rule 써가지고 X에 대한 미분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Y dot은 chain rule를 쓰면 이제 X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chain rule이죠. 그리고 이 X가 만족해야 되는 원래의 운동 방정식이 있죠. 그렇죠? 원래의 운동 방정식을 이제 다시 써주면 partial yi, partial xi 일반적으로 yi가 어떤 여러 가지의 x의 함수니까 코디네이트를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Sorry. 얘는 q1이 될 수도 있고 q2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생략한 건 뭐냐면 repeated index에 대한 sum은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summation of j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다 쓴다면. 그러나 귀찮기 때문에 이 j라든지 이런 repeated index가 나오면 대부분 이 summation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summation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튼 이제 x 도스 갖고 와서 다시 쓰면 얘는 이런 식으로 써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 매트릭스케이션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도 여전히 x에 대한 미분이 있죠. 그죠? chain rule을 써서 이 h에 대한 그 h 미분 x에 대한 h 미분을 y에 대한 h 미분으로 바꿔주면 y 미분으로 바꿔주면 chain rule을 써서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되겠죠. 여기서도 L에 대한 sum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X가 모든 뭐 Y1, Y2 여러 가지 Y에 대한 Y 컴포넌트에 대한 함수일 거기 때문에 chain rule을 쓰면 쭉 더하기로 써줘야 될 텐데 귀찮으니까 repeated index에 대한 sum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제 Y 도트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단순히 chain rule로 바꾼 것에 불과해요. 그렇죠? 해서 이 친구 두고 나머지를 모으면 이렇게 써지겠죠. 그렇죠? 여기서도 repeated index에 대한 sum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j에 대한 sum이 와야 될 거고 k에 대한 sum이 와야 될 거예요. 그리고 l에 대한 sum이 와야 되겠죠. jk, l에 대한 sum이 여기 나와야 될 겁니다. 생략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결국은 새로운 y에 대한 이 transformation 된 coordinate y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단순히 J라는 매트릭스를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매트릭스를 얘라고 한다면, 이 멋있게 쓴 J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은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친구가 바로 J가 되고 이게 바로 또 이쪽에 오는 트랜스포즈된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이게 트랜스포즈는 이유는 K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뒤에 오는 인덱스가 바뀐 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트랜스포즈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새로운 운동 방정식을 이 매트릭스 폼으로 얻을 수가 있었어요. 오케이. 그때 이제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운동 방정식이 원래 운동 방정식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즉이 친구랑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방정식의 형태는 J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이 친구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국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요구 사항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어내는 변환식, 이 J라는 매트릭스 변환시켜줘야 될 텐데, 그게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변환식의 의미, 이 J가 인비리언트하다, 변환의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을 할때 변환 할때 인비리언트하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JY를 좀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양들 PQ를 사용해서 다시 써보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요. 얘는 이제 라지 P, 라지 Q에 대해서 또는 스몰 P, 스몰 Q에 대해서 이제 2x2 매트릭스 형태로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X니까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넣어가지고, 실제 넣어가지고, 이 변환식을 쫙, 이 라지 P, 라지 Q에 대한 미분으로 쫙 펼쳐보면 어떤 결론을 얻게 되냐면, 포아송 브라켓을 정의를 했을 때, 두 양이 A, B가 있을 때 어성 브라켓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Q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이걸로 묶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묶어내서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이 친구는 0이 돼요. 그리고 이 친구도 0이 돼야 돼. 그런데 이 P하고 Q, Q하고 P, 윗보아성 브라켓은 I하고 J가 같으면 1이 나와야 돼요. 이러한 것과 동치임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증명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 변환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이렇게 일일이 다시 써서 전개를 해보면 이러한 보아성 브라켓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게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알고 있는 그 불확정성 원리에 나오는 X하고 P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죠. 변환을 하게 된다면 이제 양자역학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해서 요까지만 해도 벌써 이 뽀아송 브라켓을 양자역학에 나오는 그 커뮤테이터로 바꿨을 때그 릴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어떠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때 과연 요구 조건이 뭐냐? 클래시컬 미케닉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게 바로 J라는 이 1-1 매트릭스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풀어보면 보아성 브라켓이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것과 보아성 브라켓이
Any canonical coordinate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동치라는 것을 말했는데, 자, 이제 제네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려면 infinitesimal transformation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이제 continuous symmetry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canonical transformation을 가지고. 자, 이제 Q하고 P를 새로운 좌표, large Q, large P로 바꾸는데, 이게 infinitesimal하게 변하니까 조금 변하는 거죠. 원래 QI에서 굉장히 조금 더했을 거라고. 어떤 알파만큼 변한다고 했을 때의 코디네이트가 또는 이 펑션에 의존을 해서 변하겠죠. 그 펑션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으나 fi라는 펑션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합시다.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q하고 p 두 개의 코디네이트에 다 의존을 하겠죠. q가 원래 거 더하기 이만큼 변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인피니티시멀리 알파는 굉장히 작아요. 인피니티시만 하니까 p도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p가 원래 p 더하기 조금 변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그걸 컨트롤하는 어떤 파라미터를 알파로 놓고요. 얘는 함수의 모양이 달라지면 되겠죠. 여기는 e라는 함수가 등장을 해서 그러한 인피니티시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준다고 합시다. 알파는 임의의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그죠? 이 f하고 e는 여기서는 뭐든지 돼요. 뭐든지 돼요. 그런데 이게 캐노니컬 하려면 우리가 만족해야 될 식이 있잖아요. 그죠? 캐노니컬 하려면 만족해야 될 식이 바로 이 친구죠. 그죠? 이 J 매트릭스가 인베리언트 해야 돼요. 그때 이제 Q랑 P의 서로 미분은 다 아니까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테고 실제 곱해서 이 요구 조건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 뭘 뜻하는지 살펴보면 바로 다음과 같은 변환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캐노니컬의 요구 조건 그래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F하고 E의 어떤 제한 조건이거든요. 모든 F랑 모든 E가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F하고 E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 캐노니컬 트랜스폼이 될수 있겠는가가 바로 이 식에서 점검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Q하고 P를 다시 적어볼게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이 이 f라는 함수가 어떤 g라는 다른 함수에 p의 미분으로 주어져야만 이 조건이 만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비슷한 식으로 p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이 새로 변화한 그 변화된 코디네이트 p가 그냥 아무 이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또 정의된 함수, 똑같은 함수 g에 대해서 q에 대한 미분에다가 마이너스 사인을 붙여서 주어져야만 캐노니컬 트랜스폼의 요구 조건이 만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g는 q하고 p의 함수겠죠, 당연히도. 그렇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의 요구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 이 F하고 E 미소 변환에서 인피니티시멀 트랜스포메이션에서 F하고 E가 아무거나 되면 안 되고
이런 미분 형태를 갖는 어떤 펑션이 있어가지고 그 펑션에 이런 p하고 q에 대해서 미분 형태를 갖는 그런 꼴로 주어져야만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의 implication을 상당히 알게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인피니티시멀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른 말로는 이제 QI, PI가 있는데 새로 변화된 좌표 이게 알파만큼 변화를 했다고 했을 때 저 미수 파라미터 알파를 0에서 알파만큼 딱 변화시켰다고 했을 때 원래 고지 그대로 적으면 테일러 시리즈 익스텐션을 한다면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미소 알파 변화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P도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한다면 여러분이 원래 코디네이트 이건 알파가 0일 때니까 더하기 퍼스트 오더 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물론 뒤에 알파 제곱 오더도 있지만 알파는 굉장히 작은 거니까 생략을 하고 리딩 오더까지만 쓰면 이렇게 써지겠죠.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이.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한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의 조건이 나타내는 거는 이 인피니티시멀 체인지 오브 알파에서 dqd 알파가 바로 어떠한 펑션이 존재해서 그거를 p로 미분한 것과 같아야 된다는 거고. 그죠? 바꾸고 말하면 이런 인피니티시멀 체인지의 어떤 코에피션트에 나타내는 그 해당하는 거를 p에 대한 미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펑션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p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g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어떠한 여러분이 인피니티시멀 트랜스포메이션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이를테면 스페셜 트랜슬레이션 그런 어떠한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변환을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그 변환을 나타낼 수 있는 G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G를 찾았다고 했을 때 이제 옵절버블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옵절버블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변화량은 자, 이런 Q하고 P를 인피니티시멀하게 바꿨을 때 옵절버블은 도대체 어떤 효과를 나타내야 되냐? 그 변화를 살펴보면 그 변화가 델타 A라고 한다면 이제 P의 변화, Q의 변화로 체인룰 써서 다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메서드 오브 베리에이션에서 알고 있듯이 이렇게 써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아주 작은 변화가 주어졌을 때 이제 델타 P, 델타 Q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델타 A가 써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조건은 굉장히 작은 변화라 해야 돼요. 굉장히 작은 변화가 아니면 이제 세컨드 오더 텀, 서드 오더 텀 막 나오겠죠. 굉장히 작은 변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이 굉장히 작은 변화가 바로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하면 이 텀들이죠. 그죠? 이 텀들로 다시 쓰면 저쪽에 가서 씁시다. 자, 이제 옵절버블 다루고 있는데
이때 옵저버블의 인피니티시멀 체인지를 이제 우리가 쓴 이 테일러 시리즈 전개에서의 이 변화량 PQ의 변화량으로 다시 쓰면 이렇게 써지겠죠. 그대로 갖고 와서 알파 dq dα 더하기 알파 api 알파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델타 p 델타 q의 의미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G가 존재할 거라고. 그죠? 변화를 만들어내는 G니까 이거를 제네레이터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죠. 또는 제네레이팅 펑션. 그럼 이 제네레이터 G로서 이 식을 다시 써볼 수가 있겠죠. 갖고 와서 알파를 묶고 partial a, partial q, partial g, 빼기, a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겠네요. 써놓고 보니까 지웠네. 바로 포아송 브라켓의 데피니션하고 똑같아요. q, p, q, p, a, g, g. 그러면 결국 이 인피니티시멀 체인지에서 A의 변화량은 이 인피니티시멀 체인지를 하는 그 파라미터 곱하기 A와 G의 보아성 브라켓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나왔으면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알 텐데 우리가 스페셜 트랜슬레이션과 타임 이볼루션에서 그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다 익스포넨셜 형태로 적죠. 그죠? 그 익스포넨셜 형태의 매트릭스를 이제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챕터 1하고 챕터 2에서 익스포넨셜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썼던 1 더하기 1 빼기 i 오버 h 그다음에 something 해밀토니안이나 모멘텀 오퍼레이터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걸 가지고 어떤 물리량의 변화를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적혀요. 그걸 좀 이따가 살펴볼 텐데 좀 더 자세히. 자, 일단 무엇이 이런 G가 될 수 있나 예를 한번 봅시다. 과연 저 G가 무엇이 될 수 있나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이 릴레이션을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어떤 인피니티시멀 체인지를 우리 그 코디네이트에 가했을 때 또 옵저버블은 이 제네레이터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갖춘다. 자, 과연 이 G가 뭐가 될 수 있나? 일단 스페셜 트랜슬레이션 한번 볼까요? 공간적으로 x에서 x 더하기 알파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스페셜 트랜슬레이션이죠. 식으로 쓰면 이 qi라는 generalized coordinate가 이제 large qi가 되는데 이게 qi 더하기 그냥 알파인 거죠. 그죠? 이 알파는 굉장히 작고 자, 그때 모멘텀 변하면 안 되죠.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스페셜 트랜슬레이션을 나타내는 식이죠. 그죠? 이걸 만족하는 G는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G를 P에 대해서 미분해서 그 변화가 나왔죠. 그죠? 거기 살펴보면 이게 바로 1이 되어야 트랜슬레이션을 트랜슬레이션 트랜스 그
스페셜 트랜슬레이션이 기술이 되니까 바로 적분을 해주면 G가 PI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Q에 대한 디펜던스는 있으면 안 되겠죠. Q에 대한 디펜던스가 있으면 이 항도 생길 테고, 그러면 P도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간적으로만 이동을 시켜주려면 이 제너레이터는 모멘텀이 돼야 돼요. 그죠? 이 제너레이터가 이제 양자역학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셜 트랜슬레이션의 제너레이터인 모멘텀이 정의가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것도 조금 이따 자세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타임 이볼루션이라는 좀 특수한 경우를 보게 되면 아까 적었던 거, 지금 지웠던 거는 어떠한 인피니테시멀 체인지라도 돼요, 이 알파는. 근데 여기서 타임 이볼루션이라 함은 시간의 인피니테시멀 체인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단 말은 이 옵저버블의 시간 변화를 본다면 요 양을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시간에 대한 디리버티브. 그러면 이 친구는 단순히 제 체인 룰로 쭉 바꿨으면은 그 다음에 A의 익스프레스 타임 디펜던스가 있으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 이퀘이션은 모션을 적용을 하면 이퀘이션은 모션 그 해밀턴스 이퀘이션은 모션을 적용하면 Q 도슨 해밀토니안을 P로 미분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P도슨 해밀토니안을 Q로 미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써놓고 보니까 이것도 보아성 브라켓이네요. 얘는 A와 H의 보아성 브라켓이죠. 그리고 A가 만약에 익스프레스의 타임 디펜던스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거네요. 바로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죠. 퀀텀 미케닉스에서는 이때는 이제 보아성 브라켓이 I over H가 곱해져서 우리의 퀀텀 커뮤테이터가 되면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아성 브라켓 대신에 I over H, I over IH가 들어가는 이 커뮤테이터를 집어넣어주면 퀀텀 오퍼레이터에 대한 체인지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 인피니티시멀 체인지가 옵저버블의 어떤 옵저버블을 어떤 식으로 바꿔 적을 수 있게 되는지 살펴봤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또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웨더 세어럼입니다. 이 웨더 세어럼이야말로 내 생각엔 20세기 물리학의 꽃인데 왜 그러느냐. 이 뇌다 세어럼이라는 건 상당히 간단해요. 말로 쓰기는. 어떤 시스템이 continuous symmetry가 있으면
이 각각의 continuous symmetry는 반드시 보존량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이언 미케닉스에서 알고 있는 에너지 보존이라든지 아니면 운동량 보존이라든지 각운동량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스매치로서 기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밝혀주는 theorem입니다. 예를 살펴보면은 예를 살펴보면 일단 스페셜 트랜슬레이션을 봅시다. 어디를 지울까? 여기 있긴 공간이 좀 작으니까 이걸 지울게요. 얘를 보면 이제 스페셜 트랜슬레이션을 하는데 시스템이 안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Invariance. 여기서 continuous symmetry라는 거는 어떤 스매스 컨티뉴스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인피니테시멀 체인지를 시스템에 가했을 때 그 시스템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얘기는 해밀토니안이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스페셜 트랜슬레이션 인비리언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이 제네레이터가 P라는 건 이제 알고 있죠? 그렇죠? 원디멘셔널 시스템만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간단히 적을 수가 있을 텐데 해밀토니안의 change, 이 스페셜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change는 뭐 1차원이면 이렇게 간단히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change를 포화성 브라켓 꼴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친구는 알파. 이렇게 적히겠죠. 그렇죠? 보아성 브라켓. 인비리언스가 있다는 얘기는 해밀토니안이 안 변한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 델타 H가 어떤 Q 플러스 알파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0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0이 된다는 얘기는 보아성 브라켓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어떤 observable에 대한 time evolution을 또 포화성 브라켓에 가지고 적었는데 이 포화성 브라켓이 말해주는 거는 바로 p에 대한 time evolution이죠. 그렇죠? time derivative죠. 그게 바로 0이 된다는 의미죠. 따라서 해밀토니안이 이런 그 spatial translation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제네레이터하고 해밀토니아하고 포화성 브라켓에 0으로 만들어주고 그게 바로 이 제네레이터가 의미하는 이 오퍼레이터가 안 변한다는 결론을 끌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스페셜 트랜슬레이션 인비리언스가 있으면 모멘텀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더 세어럼의 한 이그젬플이고요. 또 만약에 타임 인비리언스가 있으면, 타임 트랜슬레이션 인비리언스가 있으면 타임 트랜슬레이션 인비리언스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 제네레이터는 뭐였죠? H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게 왜 H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제 해밀토니안에 타임 트랜슬레이션을 시켰을 때 변화량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얘를 제네레이터로 표시를 하면 해밀토니안 곱하기 이제 곱하기가 아니라 포아송 브라켓 제네레이터가 바로 이 해밀토니안의 변화량을 기술하는 이퀘이션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아까 그 관계식으로부터 끄집어낼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 대신에 이제 p 대신에 뭔지 모를 제네레이터를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time translation invariance가 있으면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의미죠. 그죠? 해밀토니안이 시간을 좀 바꿔도 해밀토니안이 안 변한다는 의미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해밀토니안하고 이 제네레이터하고 포아송 브라켓이 0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걸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G는 뭐겠어요? 해밀토니안이죠. 그죠? 해서 해밀토니안이 되면 이제 이 포아송 브라켓은 0이고 그죠? 즉 그리고 타임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가 해밀토니안에 있으니까 해밀토니안 직접 미분은 없고요. 그리고 이 포아송 브라켓으로부터 이 해밀토니안이 타임 포털 디리버티브가 0이 된다는 것을 또 끌어낼 수가 있죠. 그죠? 해서 다른 말로 쓰면 해밀토니안이 에너지를 대표하는 경우에 에너지가 안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Time translation invariance가 있으면 해밀토니안이 시간에 미분이 없고요. 그러면 에너지가 conservation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중간에 이제 제너레이터가 해밀토니안의 됨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고전 역학에서 continuous symmetry를 기술하는 그런 infinitesimal operation을 다루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양자역학으로 넘어가서 양자역학에서 continuous symmetry가 다뤄지는 것과 고전 역학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술이 되는 continuous symmetry를 다루는 방법과 어떻게 연관이 있나 그거를 이제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클래스컬 미케닉스에서 캐노니컬 트랜스폼에 대해서 리뷰를 좀 했는데 깜빡 잊고 안 적어주고 넘어간 게 타임 트랜슬레이션에서 해밀토니안이 그 제네레이터가 된다는 걸 직접 안 적어주고 넘어갔죠. 물론 그 쉽게 알 수 있지만 자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식이죠. 우리가 썼던 이때 시간이 델타 t만큼 변한다면 이 코디네이트는 어떻게 변할까요? 원래 코디네이트 더하기 벨로시티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알파가 델타 t니까 이 제네레이터를 p로 미분한 거는 바로 벨로시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 모멘텀은 엑셀레이션에 해당하는 텀이 y 되겠죠? 그죠? 야, 그걸 종합을 해보면 g가 h가 돼야 됨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이때 이제 제너레이터가 해밀토니안이면 얘는 QI 모션 그렇죠? 그럼 벨로시티고 그다음 바로 QI는 PI 도시죠.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 넘어가서 마이너스는 상쇄되고 A가 M acceleration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time translation의 generating function은 해밀토니안이 되어야만 하죠. 그죠? 자, 이제 quantum mechanics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continuous symmetry를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합시다.
물론 앞으로 나올 건 말고 지금까지 다뤘던 스페셜 트랜슬레이션하고 타임 이볼루션 두 개를 다시 살펴보는 거죠. 첫 번째 스페셜 트랜슬레이션은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적으면 이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적으면 이제 t로 다시 쓸게요. x가 x 더하기 a만큼으로 바뀌었으면 얘는 exponential minus i over h p 이렇게 썼었죠. 그죠? 그리고 time evolution 타임 리볼루션 오퍼레이터는 이제 제네레이터를 해밀토니안으로 해서 0에서 t까지 갈때 이렇게 적었었죠. 그죠? 그거는 바로 고전력 학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걸로 이 옵저버블의 인피니티시멀 체인지로부터 쉽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거. 자, 그 전에 이걸 시메트리 관점에서 뭉뚱그려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챕터 1이랑 챕터 2에서 저러한 오퍼레이터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의존했던 성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성질을 바탕으로 인피니티시멀 트랜슬레이션을 기술하는 그런 식들을 만들어냈었거든요. 여러분이 돌아보면 바로 그게 이러한 식이었어요. 이 포지션 움직이거나 시간 움직이거나 할때 델타 X만큼 움직였다가 그다음에 또뭐 델타 something만큼 움직인 거는 포지션에서 두 개를 더한 거를 움직인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간에서 뭐 T1까지 갔다가 또 T2까지 가는 거나 T1 더하기 T2까지 가는 거나 똑같죠. 그죠? 이러한 성질로부터 스페셜 트랜슬레이션 그다음에 타임 이볼루션 이볼루션의 오퍼레이터들이 사실은 정의가 돼요. 물론 챕터 1이랑 챕터 2에서 우리가 이런 오퍼레이터를 만들어낼 때는 폼을 1 더하기 뭐 i 곱하기 어떤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변화량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그 오퍼레이터가 뭐 헐미션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클래시컬 퀀텀 코레스폰던스에 따라서 P가 되느니 H가 되느니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여기에 스톤 띠어럼이라는 게 있어서 이러한 성질이 만족이 되면 이게 그룹 세어리에서는 아벨리안이라고 하는데 이 아벨리안 그룹 프로퍼티를 만족을 하면 이러한 성질이 있으면 그 스메트리 오퍼레이션을 나타내는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 라는 게 스톤 띠어럼이고요. 이때 이 G는 퍼미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을 때 스페셜 트랜슬레이션이나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이런 익스포네셜로 적힘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exponential operator가 의미하는 거는, infinitesimal operation이, infinitesimal translation이, 어떤 식으로 적히게 되냐면, u알파가,
이렇게 적힐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물론 알파가 매우 작을 때, 여기는 알파 제곱오더가 있을 거고, 여기에 h반은 그 양자역학에서 단위 때문에 맞춰준 거고요. 맞았다. 그래서 뭐 여기서 h바를 나눠준다고 해도 상관이 전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continuous symmetry에서 아벨리안 그룹 프로퍼티가 만족이 될 때 infinitesimal translation이 이렇게 써질 수 있다는 것은 theorem. 우리가 따로 뭔가 볼 필요는 없는 그런 theorem. 자, 이때 이런 theorem이 있어서 infinitesimal translation이 이렇게 써진다라고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observable change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그 캐노니컬 infinitesimal translation을 그 transformation을 했을 때 observable change가 이런 식으로 적힌다는 것을 끌어냈었죠. 자, 여기서는 observable change를 델타 f라고 합시다. 여기서. infinitesimal change in observable. 어떤 f라는 observable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알파가 a가 델타 a만큼 변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f라는 observable은 이제 unitary operator, unitary transformation을 할 테니까 a가 a 플러스 델타 알파로 갈 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unitary transformation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 translation을 하기 위해서 infinitesimal translation operator를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대로 갖고 오면 이 u가 어떻게 적힐 것이냐, 이게 챕터 1, 챕터 2에서 다 계산을 했던 건데 얘가 바로 이런 식으로 적혔어요. 물론 이제 세컨 오더 텀도 있지만 델타 A가 이 인피니티시멀 체인지가 매우 작으니까 없애주고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개를 빼주면 F의 변화량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 우리의 퀀텀 옵저버블의 체인지는 이제 그냥 빼주기만 하면 되니까 남는 거는 이렇게 되네. 그렇죠? 비교를 해보면 얘랑 참 잘 어울리죠. 그렇죠? 보아성 브라켓을 양자역학에서 커뮤테이터로 바꿔줄 때 IH one of IH만 붙여주기만 하면 이게 바뀌어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제네레이터하고 observable의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었을 때 마이너스 사인 나오고 I가 올라갈 때 또 마이너스 사인 나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적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time translation의 예를 한번 봅시다. 아, time translation이 아니고 spatial translation. 자, 여기서 클래시컬 메커니스에서 제너레이터가 양자역학에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G는 P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클래시컬 메커니스에서 observable의 change는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퀀텀 메커니스로 와서 바로 여기서 보면 G 대신에 P가 들어가고 F는 I over H 이렇게 적힌다는 거를 그런 S가 스톤 테어럼으로부터 이제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해서 맞춰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바로 그 보아성 브로켓과 퀀텀 메커니스에 대해서 커뮤테이터의 관계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이제 델타 A를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커뮤테이터로 적힐 텐데 여기서 델타 A를 매우 작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X에 대한 미분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X는 오퍼레이터죠. 퀀텀 메커니스니까. 그대로 쓰면은 I over H P 오퍼레이터 F 즉 P 오퍼레이터랑 이 Observable F의 Commutation Relation은 미분으로 주어지는 그런 Relation이죠. 이것도 우리가 숙제로 해봤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F가 특별히 X라면, X 오퍼레이터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X하고 P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클래시컬 메커니스에서 그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에서의 제너레이터를 양자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왔더니 이러한 클래시컬 퀀텀 코레스폰던스를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기술되죠. 그죠? 그 타임 이볼루션. 이미 우리가 저 보아성 브라켓의 변화를 그 커뮤테이터로 변화를 바꿈으로써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얻어진다고 봤는데 이거를 observable change로 볼 수도 있죠. 이제 알파가 델타 t가 되는 거예요. 이제 클래시컬 메커니스에서 알파가 델타 t가 되니까 보아성 브라켓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죠. 얘를 이제 퀀텀 메커니스로 바꾸면 이 코레스폰던스를 가지고 바꾸게 되면 또는 스톤 테어럼으로부터 써지는 대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건 이제 스톤 티어럼으로부터 쓴 거죠. 순서가 G가 바로 해밀토니안이 되는 거고 F가 A가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는 이제 델타 T를 나누고 T를 0으로 가는 델타 T를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게 되면 얘는 오퍼레이터의 타임 디리버티브가 되고 오른쪽은 순서를 바꿔서 A가 앞에 나오고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해서 뭔가 정리를 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는 한쪽에 클래시컬 메커니스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 퀀텀이 있어요. 이게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었고
모종의 관계가 있었는데 여기에 트랜스포메이션은 캐노니컬이었어요. 큐가 라지 큐로 가는 거였고 이게 어떤 제네레이터를 가지고 적혔다고요. 그리고 P는 라지 P를 가지고 얘도 어떤 제네레이터를 가지고 적혔어요. 그렇죠? 이 퀀텀 쪽에는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이거는 U 오퍼레이터가 인피니테시멀 체인지를 할 때 델타 알파 이렇게 적혔어요. 그죠? 봤더니 지금까지 본 타임 이볼루션이랑 스페셜 트랜슬레이션에서는 우리가 공부를 한 게 바로 똑같은 제네레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쪽에서 이 G라는 제네레이터는 똑같은 양이었어요. 모멘텀이든지 해밀토니안이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퀀텀 코레스폰던스 클래시컬 퀀텀 코레스폰던스가 생기는 거죠. 보아성 브로켓은 비교를 해 봤더니 다 이렇게 바뀌고 이게 지금까지의 스토리. 그렇죠? 해서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알고 있던 거로부터 사실은 스페셜 트랜슬레이션하고 타임 이볼루션은 다 기술이 됐어요. 그게 우리까지 해왔던 작업이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로테이션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로테이션에서 우리가 캐노니컬 로테이션의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을 기술하는 G를 찾으면 과연 그게 퀀텀 메커닉스에서 G가 될 것인가? 물론 여기 해당하면 돼야 되겠죠. 그죠? 또 다른 하나의 퀘스천은 뭐냐면 그게 바로 유일한 G인가요? 퀀텀 메커닉스에서. 자, G를 지금은 클래시컬 메커닉스에서 사용되던 G를 퀀텀 메커닉스에서 퀀텀 메커닉스로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도 그 아벨리안 그룹 프로퍼티가 만족하는 G를 또 찾을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물론 이 타임 트랜슬레이션하고 타임 이볼루션에서는 별로 그런 건덕지가 보이지 않는데 왜냐하면 피지컬리 너무 말이 되니까. 그죠? 로테이션에서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질문이고요. 그거를 차차 이제 살펴볼 텐데 처음 작업으로서 일단 로테이션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약간 리뷰를 하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로테이션이라는 그 continuous symmetry operation을 주는 제네레이터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로 합시다. 오케이.